예, 성도 여러분, 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421장, 421장, 예전서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드립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커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로 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커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커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안경을 써도 가사가 잘안 보이네. 이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9장 7절 봉독에 올립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인간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방법 속에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교만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심지어 교만한 자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전체에서도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훈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특히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이들이 가지는 약점이 뭐냐? 이게 이제 심각한 건데요. 이 거만한 자라는 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도 자기를 볼줄 모르는 게 교만해서 그랬는데, 하나도 자기를 볼줄 모르다 보니까 남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그런다는 거. 이런 이 교만한 자들은 특별히 세속적인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뭐든지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하고 징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충고도 안 받아들여. 그래서 거만한 자 징계해봐야 도리어 능욕받고, 악인을 책망해봐야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거만한 자또 여러 가지 책망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악인을 책망한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거만한 자 징계해봐야 도리어 능욕당하고, 악인을 책망하니까 도리어 흠이 잡히더라고요. 결국은 거만하고 악인은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는 악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지금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지혜는 이런 거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 거만한 자들 책망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안 듣는다고. 충고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자에게서 거부당한다. 몇번 말씀드렸으면 프랑스 속담인데요. 프랑스 속담. 충고가 정말 필요한 자인데 안 듣는다. 그게 문제죠. 지혜는 거만한 자들을 책망하지 말라. 왜냐면 좋은 말 하면 훈계와야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에 이제 교만하다는 하나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훈계 말 없는 얘기고 지멋대로 산다. 행동 거뜩이 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리치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진리고, 자기 고집이 정의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거만한 자가 우리 자신이 돼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런 주변에 거만한 자를 만났을 때, 그게 잘못, 달려들어가지고, 피해보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 좀 도전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나무라고 야단친다고 듣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지혜는 누구를 책망하느냐? 8절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 이게 지혜 있다는 건 단순하고 또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 예수님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누구든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천국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지혜 있는 자입니다. 뭐든지 제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자는, 자기는 다 알고, 자기는 대신 훈련될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참 대책이 없죠. 우리 언제까지든지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고 또 깨닫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올바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자기 한계를 아는데, 이 교만한 자들은 자기 고집에,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부족을 깨닫고, 당연히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책망을 들을 때 우리 감사한다.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 존경을 얻는 거예요. 존경하는 데가 돼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기에게도 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악인이 악인인 이유는 책망하려고 나무랐더니 점점점 더 악을 행하더라. 지난주 설교했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맘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책망받을 때 기꺼이 인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병행법을 쓰고 있는데, 문학적 표현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 가르치면 학식이 될 것이다. 여기 지혜 있는 자나 의로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지혜가 있다 보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참된 지혜는 사람을 의롭게 살게 한다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더하면 점점 더 지혜가 더하겠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 지혜를 알고 나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 가르치니까 또 거기 학식이 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나 의로운 사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좀 드러나면 좋겠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이런 건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학교 문턱도 못 가본 그런 분들도 참 지혜롭게 행동하고 판단을 보고 감탄할 때가 많은데요. 좀 존경스러운 분이 많으십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어린 시절에서 험한 세월 살고 배움의 끈은 짧더라도 판단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지혜로운지 그게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 총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지혜라는 게 말이 되고 똑똑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에게 교훈도 하는 그 하나님 지혜를 받아들여서 더 지혜로워진다. 우리가 그런 성전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잠언 전체 주어다는 잠언 전체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앞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 반복되어 나오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모든 물질적이고 뭐 여러 가지 도덕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까지 무슨 법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법칙들을 하나님 다 지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경계자 하나님 경외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명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명치라 그랬는데 결국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그게 명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자란 결국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게 그냥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이 동반되는 겁니다.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사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명처럼 공부한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때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의에서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그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수 없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 기독교 1권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칼빈의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아는 거고요. 하나님 알게 되면 자기를 알게 돼요.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 모든 성도들 그런 면에서 참으로 명철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축복. 네 날이 많아질 것이다. 생명해가 다 안다는 거죠.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장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해가 길어진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쫓아가는 축복은 지혜를 쫓는 자가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삶 질이 좋아지게 돼 질이 달라진다고 하나님 경외하면 외롭고 또 절망스럽고 한탄스럽고 내 삶이 왜 이런가 절망 속에 사는 삶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런 부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총명을 가지셔서 명철함을 가지셔서 이런 마음이 평화롭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혜와 그만에 대한 교훈. 여러분 지혜로우면 지혜가 계속 지혜 생기고 또 지혜가 또 다른 지혜를 깨닫게 하고 또 다른 지혜를 행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지혜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근데 그만하면요 지혜를 무시하게 되고 지혜를 무시하게 되니까 삶이 고달파지고 삶이 고달파지니까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좁아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절망스러워지고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꼭 혼자 앉아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부디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잘 회복하셔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명철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당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지혜에 관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이론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데 불이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한계를 깨달을수록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참된 지혜와 명철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겸손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해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이고 삶의 환란을 당하여 마음이 낙심한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 성도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승리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